경남 창녕 함안보. 보를 넘어 흘러가는 강물이 짙은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녹조가 발생한 것입니다. 언제쯤 이게 없어질까?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 녹조가 강을 뒤덮었습니다. 낙동강의 녹조에는 마이크로시스티스 같은 유독성 남조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녹조는 이 비린내를, 그러니까 악취를 내뿜기도 하지만은 여기에서 독성 물질을 내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죽어가면서 이 세포 속에 있던 마이크로시스틴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 이것을 지금 내보내는 유해 남조류가 지금 현재는 거의 90% 이상을 점한다고 보고 있는데, 강물은 비릿하고 역겨운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녹조. 아, 이게 알갱이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알갱이. 라떼라고 하는 곤죽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원래 물에서 약간 이런 냄새가 나나요? 강물에서? 강물에서는, 흐르는 물에서는 사실 이런 냄새가 안 나죠. 유독성 녹조가 창궐하는 이 강물이 부산, 경남 등 영남 주민들의 식수원입니다. 이 물을 갖다가 정수해서 아이들한테, 집에 있는 가족들한테 먹이는데, 이 물이 정수를 해서 안전하다라고 하면서 먹으라고 하니, 이거는 도무지 저희는 뭐 납득이 안 되죠. 그래서 계속 여름이면 수문을 열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2018년에는 녹조가 너무 심하게 발생해 수돗물 공급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2018년도는 유례없는 폭염 때문에 녹조 수치가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그래서 아까 푸딩이라고 할 만한 수준으로 굉장히 녹조 수치가 이제 120만 세까지 높아졌, 126만 세였을 거야 아마. 엄청나게 높아졌었고, 강물 1ml당 126만 개의 녹조 세포가 발생한 것입니다. 2018년도에 합천보 상류 500m 지점에 보면은 126만 세. 아, 여기 가장 심각했었던 날, 네, 심각했었던, 네, 상황이군요. 네, 이게 이제 독성 물질이 있는 마이크로시스티스라는 남조류가 여기에 생긴 거예요. 이게 이제 50만 세 넘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푸딩처럼. 부산 시민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덕산 정수장입니다. 이 정수장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녹조를 거르지 못해 정수에 큰 곤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조치 방법 없음. 보이시죠? 플랑켓 측 안정 불가. 불가능해진 거예요. 조치 방법 없음, 불가, 이런 거는 굉장히 센 표현입니다. 무섭네요. 공무원은 그렇게 안 쓰죠, 원래. 300mm의 물폭탄이 천만다행으로 태풍 쏠리기 상륙해 녹조를 쓸어가면서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근데 쏠리기 만약에 일주일 뒤에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태풍이 일주일만 늦게 왔었더라면 그야말로 부산이 디비지는 거죠. 덕산 정수장에 강물을 공급하는 낙동강 메리 취수장. 올해도 녹조가 시작됐습니다. 7월 들어서면서 녹조는 경계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자대강사업 이전에는 이런 일이 좀 없었던 건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대강 보호하고 연관이 많이 있죠. 물이 유속이 빠르면 괜찮은데 자대강 보호를 만듦으로써 유속이 많이 늘어졌거든요. 물을 만드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는 이제 보호가 이로운 건 없으니까 물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죠. 녹조를 정수하는 데 사용하는 총트리 할로메탄에는 발암성 물질도 들어있습니다. 창원에 사는 이 씨는 무엇보다 아이들의 건강이 걱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작용할지가 불분명하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어느 선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원래는 독성 물질이고 암 유발을 하는 거라서 나와선 안 되는 물질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이들한테는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더 불명확하고, 그래서 그게 되게 저는 되게 공포스러웠어요, 사실은. 이 씨의 8살 난 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쓴 편지입니다. 맑은 강에서 나온 깨끗한 물을 마시고 싶다. 누구라도 그렇게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부산, 경남 등 영남 주민들은 특히 여름이 되면 식수 때문에 애를 태웁니다. 낙동강 상수원의 창고라는 녹조 때문인데 올해도 역시 녹조가 찾아왔습니다. 4대강을 복원하겠다고 공약한 정부가 손을 놓은 것 아니냐며 분노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유독성 녹조는 인체에 해롭습니다. 문제는 녹조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건데요.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에 생긴 8개의 보가 물길을 막아서 녹조가 생겼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반면에 보가 생기기 전부터 녹조가 창궐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쪽 말이 사실일까요? 시범적으로 3년째 보를 개방하고 있는 금강. 바로 그곳이 어떻게 변했는지 직접 확인해 보았습니다. 2017년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12일 만에 4대강에 대한 첫 지시를 내렸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주에 4대강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다양한 자료와 정책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고 녹조 발생 우려가 심한 6개 보부터 상시 개방에 바로 착수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상시 개방이란 보 수문을 항상 열어놓는다는 뜻입니다. 상시 개방 대상은 4대강 16개의 보 가운데 낙동강의 보 4개와 영산강의 죽산보, 금강의 공주보 등 6개였습니다. 너무 벅찬 거예요.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 강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가능성만 보여도 얼마나 환희하고 환희에 차고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4대강 사업의 내막을 추적한 영화 삽질입니다. 이명박 정부에 맞서 강을 지킨 환경운동가들의 생생한 기록입니다. 거머리처럼 손에 쫙 흘러붙는 완전 거머리. 원래 금강은 이 모래강이잖아요. 여기도 제가 처음에 4대강 사업 전만 하더라도 그냥 여울이 있는 다 모래강이었잖아요. 4대강 사업 이후로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다 녹조만 있어요. 공주 같은 경우는 강물을 치수해서 식수로 사용했으니까요. 그랬는데 4대강 사업을 하고 나서 3개의 보가 막아졌거든요. 백제보, 공주보, 세정보가 막아지면서 물이 흐르지 못하고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물이 썩기 시작했던 거죠. 특히 낙동강 같은 경우는 우리 그 경상도민의 식수원이라서 식수원에 이런 그 독성물질을 가득한 음주류가 증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불안이 대단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 강 위에서 이렇게 많은 녹조 알갱이들을 보는 경우는 사실은 저로서는 처음인데 참 충격입니다. 흐르는 강물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던 괴상한 생물체가 나타났다. 그 큰 비딧기벌레를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만져봤어요. 물컹하더라고요. 막 손으로 문질러 보니까 막 시궁창 악취 한 10배가 나요. 그래서 얘를 뜯었어요. 이렇게 손으로 막 뜯으니까 안에 아까 잡았던 실지렁이 같은 것도 꿈틀거리고 파랗고 막 붉고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손톱 두 마디를 뜯었어요. 한번 먹어보려고. 근데 너무나 악취가 심해요. 그래서 입 안에 넣었는데 시큼해요. 세 번을 씹다 도저히 못 씹고 그냥 꿀꺽 삼켰어요. 녹조가 창궐했던 공주보입니다. 수문을 상시 개방한 후 어떻게 변했을까요? 금강의 오염 실태를 고발하기 위해 큰빛 이끼벌레까지 맞봤던 김종술 기자. 10년 넘게 금강의 생태 변화를 추적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디수첩이 찾아간 날 금강에는 한 가족이 나들이를 나와 있었습니다. 비가 흩뿌리는 날씨에도 아이들은 강물에서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너무 깨끗하고 여기 가에는 깊지도 않으니까 애들 놀기도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원래 녹조가 엄청 이렇게 꼈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아니요, 저희 몰랐어요. 선생님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 옛날 모습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 심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심했어요? 네. 그냥 이렇게 심했어요. 그 보 문 열고 이제 보 열고 좋아진 거고. 보의 수문을 상시 개방한 지 3년. 강은 빠르게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예, 네, 깨끗하죠. 이제 바닥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아,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이게 제첩이에요? 예, 예. 만져도 되나? 만져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아마 비가 와서 떠내려왔을 거예요. 새끼잖아요. 떠내려와서 이제 수질이 이렇게 모래가 좋아지면 얘들이 살고 안 좋아지면은 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강물이 흐르면서 사라졌던 모래톱이 다시 생겨났습니다. 수질이 좋아지자 생명체들도 돌아왔습니다. 고운 모래가 흐르는 강물 속 피라미와 갈견이가 헤엄을 칩니다. 멸종위기 1급인 흰 수마자도 돌아왔습니다. 2급수 이상 깨끗한 물에서만 사는 물고기입니다. 이건 고라니. 고라니. 고라니 뛰어다녔네요. 그러니까 고라니 신나게 뛰어다니잖아요. 가장 최근에 물대새가 태어났던 곳이 이쪽이에요. 이쪽. 이쪽에서 지금 이제 새가 이렇게 처음에 알을 이렇게 알집을 만들어요. 둥글게.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다가 좀 굵은 자갈을 가져다 깔아요, 바닥에. 최근에 이제 알이 깨어나고 아주 작아요, 이만해. 근데 이제 이런 풀 속 있죠? 이런 공간에서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놀아요. 생태계가 빠르게 복원되고 있습니다. 수리부엉이와 흑두루미, 고라니와 수달도 돌아왔습니다. 수문을 열면서 강물이 깨끗해진 덕분입니다. 그 아이들 발견하셨을 때 네. 어떤 느낌이셨어요? 저는 너무 좋죠. 벅차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물고기들이 돌아와서 낮은 이 모래톱에서 막 산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첨벙거리고 물고기 첨벙거림이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새들도 오고 또 맹금류가 오죠. 야생동물. 고라니, 상, 너구리, 수달 이런 야생동물도 오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오죠. 그래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말 그대로 천국인 거죠. 공주보 하류 금강의 백제보입니다. 4대강 사업 당시 강을 준설하고 보를 막으면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던 비극적인 현장입니다. 급격한 환경 변화에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 마지막 바람. 2012년도에 물고기 떼죽음이 났을 때 내가 현장에서 13일간 살았거든요. 매일매일 죽은 물고기 이렇게 강변에 쌓아놨어요. 강변에 쌓여있는 마대자루 다 헤아리고 마대자루 중에 한 서너 자루 풀어서 마리수 헤아리고 10일간 기사를 썼어요. 오늘 몇 마리, 오늘 몇 마리, 몇 마리. 내가 그렇게 보고 만진 게 60만 마리. 백제보는 상시 개방 대상에서 제외돼 최근까지 수문을 막았습니다. 최근 보문을 열기 전까지 녹조가 장관했습니다. 근데 다 버리잖아요. 이 수업 그냥 꺼지는 뻘이에요. 썩어가는 강바닥에서는 악취가 진동합니다. 시궁창에서나 사는 붉은 깔따구와 실지렁이가 발견됩니다. 빨간 네, 지금 흙에 묻어서 까매 보이는데 빨간 거예요. 머리카락 같아요. 얘는 붉은 깔따구. 아, 붉은 깔따구? 네, 붉은 깔따구. 움직이죠. 네. 수생태 환경부가 지정한 수생태 최악의 오염 지표죠. 보가 물길을 가로막은 강에서는 4대강의 비극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녹조가 걸쭉하게 쌓여가고 물고기가 폐사하던 금강. 하지만 보의 수문을 상시 개방한 공주보에서는 녹조가 사라지고 빠르게 자연이 복원되고 있습니다. 반면 수문을 닫아 강물을 가둬온 백제보. 이곳은 최근까지 녹조가 창궐하고 강 바닥이 썩어가고 있는데요. 보를 열면 녹조가 사라지고 강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을 금강의 사례가 생생히 보여줍니다.
지금 더 급한 문제는 영남 주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입니다. 3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낙동강 8개의 보 가운데 4개의 보도 상시 개방을 하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4개의 보마저도 부분적으로 개방했을 뿐 낙동강에서 상시 개방한 보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시절 낙동강 통합 물관리센터를 직접 찾았습니다. 부산에서 변호사를 하던 시절부터 낙동강에 관심을 가져 4대강 사업이 낙동강에 미친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았다고 합니다. 4대강 사업으로 상류에 여러 개 보까지 만들어 놓았으니 수질이 더 이렇게 나빠지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녹조라고 하는 것이 독성이 많은 남조류에 의한 녹조거든요. 그 바람에 낙동강의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가 되면서 그래서 이대로 가면 낙동강이 완전히 죽어버리나.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시절 방문했던 바로 그 낙동강 유역을 4년 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녹조가 강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녹조가 이렇게 지금 동동 뛰어다니잖아 이런데. 예. 심하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 배를 함께 탔습니다. 이 배를 함께 타고 이 낙동강을 같이 배를 타면서 이 4대강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생명이 위협당하는 그 현장을 함께 적나라하게 대화를 나누었고 공감대를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당선 직후 강정보, 달성보, 합천보, 하만보 등 낙동강 유역의 보 4개를 상시 개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집권하고 나서 6월 1일 날 수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꼴랑 2cm 열었습니다. 지금 2cm요? 2cm를 열고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집권 지금 반이 넘었는데 그 다음 스톱되어 있는 거죠. 낙동강 보호의 수문을 상시 개방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물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환경부에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이게 제일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취수장하고 양수장이 이 보마다 다 있습니다. 이 수위가 취수구가 지금 이제 보를 통해서 이제 물이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근데 올라왔는데 그 수위에 맞춰져 있습니다. 애초에 조금 잘못 만들어진 낙동강 보호에서 물을 채취하는 취수구는 높은 수위에 맞춰 설치됐습니다. 보호의 수문을 열어 수위를 낮출 경우 취수구가 강물에 닿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환경부는 취수구를 수리해야 수문을 열 수 있다고 합니다. 취수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낙동강 인근 지자체 대부분이 수문 개방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특별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금까지 취수구 수리를 거부하는 지자체가 많다고 합니다. 구미시장님도 제가 만나 뵙고 이 좀 설득을 좀 이렇게 드리느라고 만나보고 취양수장 개선부터 좀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그래서 그러면은 본인도 이 설득하기가 너무 힘들다 농민들을 그래서 농민들을 만나달라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제 최근에 만났습니다. 정말 그거 하나하나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예를 들면 그 이제 구미 같으면은 이제 그 시장님도 그런 부탁을 하시더라고 저희들한테 내려올 때 언어도 그쪽 지역 말 쓰시는 분이 와서 설득을 해달라. 그 정도로. 환경부는 농민들이 반대해 낙동강 보호의 수문을 상시 개방하지 못한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4대강 보호 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농민도 적지 않습니다. 겨울 되면 2월, 3월, 4월 초봄에 그때 시설하고서 피해가 제일 많은 게 난방비 증가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수확량 감소가 제일 큰 피해야. 저기 고추 같은 거는 이제 오전 햇빛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오전 햇빛? 네, 오전 햇빛이. 그 오후 햇빛은 별 의미가 없어. 그런데 오전 햇빛이 제일 중요한데 11, 12시 안개 끼고 농 되겠어요? 안 농 안 되거든. 아, 지금 9시 10분인데도
해가 올라올 기미가 안 보이고 안개는 계속 자욱합니다. 이러니 하우스 농가들이나 그 노지 마늘 양파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겠냐는 겁니다. 농민들은 보호를 막은 후 농산물 출하량이 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고추 농사의 경우 4대강 보호를 막은 후 출하량이 해마다 감소했습니다. 농민들은 이제라도 보호의 수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합니다. 물 사전 기울일 필요 없습니다. 저 물 쓰는 사람들도 없고. 그렇지. 그때는 저 우리 폐보는 시설하고서 농가를 위해서 수위를 2m 50이든지 적정한 시간에 낮춰주고 기울을 물 가다 보면 알겠는데 그 얼음으로 가면 습기 탈 것 같고 말고 그런 것도 아니고 한데 저 사람들이 내보면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모릅니다. 안 몰라. 그리고 농민들 말도 기담 들으려고 생활 자체를 안 하고. 이제 금강의 사례를 따라가는 게 만들어주면은 제일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 게 지자체 단체장이 생각이 이게 없으니까 직원들도 생각이 없고 이 하물며 같이 이웃이 사는 동네 꼬장들도 그 정부 뭐 월급 쪼개 받는다고 그 폐이라 그래. 캐나무 새끼들. 결국 보호의 수문을 상시 개방하려면 우선 취수구를 수리해야 합니다. 취수구를 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경부에 물어봤습니다. 환경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 결정해가지고는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이 하천을 지금 관리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내리려고 하면 하천수 사용 허가라든지 이런 하천 시설에 대한 변경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의 기관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총괄하는 이육이나 국가물관위원회가 결정을 해주는 게 맞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절차를 좀 유혁이가 해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린 거예요. 저희가 4대강 유역의 물 정책을 담당하는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취수구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다름 아닌 환경부 장관입니다. 환경부 장관이 나서면 취수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셈입니다. 똥강물 문제는 뭐 아시다시피 사실 여러분들의 생명권과 관련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말씀들이 이제는 그냥 공허하게 벽에다가 그냥 고함을 지른 것이 아니라 이제 제도와 법에 담아서 물 문제 해결에 뭔가 좀 도움이 되었으면 그런 환경부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장관의 권한을 명시한 법조항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지자체가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게을리할 경우 주무장관이 서면으로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늘 핑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부는 3년 동안 환경부가 지금 뭘 한 게 있냐는 거예요. 늘 다른 사람들 탓만 하는 거죠. 뭐 야당 탓하고 총리실 탓하고 국토부 탓하고 지역 주민들 탓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뭘 했냐는 거예요. 이명박 정부 시절 환경부는 국토부와 함께 4대강 사업의 주역이었습니다. 이만희 환경부 장관은 보호에 물을 가두면 수질이 개선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똑같은 오염원이 있을 때 수량이 많아지면 자연히 농도가 낮아져서 수질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그 인을 저감시키기 위한 시설 같은 것을 대폭적으로 보강합니다. 그래서 3조 9천억 원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의 그 효과가 결합이 되면 4대강 수질은 분명히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믿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 좀 찾아뵙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4대강 사업 관련해서 예? 네? 얘기 안 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 지금도 그 부끄럽지 않다고 아니, 생각을 하시는지 예, 예. 0.1%도 부끄럽지 예, 않다고 예. 4대강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 부끄럽지 않다고 문재인 정부 들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적폐청산을 위한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회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장관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장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정권이 달라졌지만 어쨌든 환경부의 연속성 관점으로 본다면 이건 이전의 환경부에 대해서 현재의 환경부 장관께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 라고 공고를 드렸고 그 당시에 김경 전 장관께서는
자기가 한 일이 아니지만 이거는 사과를 100번이라도 하겠다. 그리고 환경부를 다시 태어나게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밝히셨어요. 하지만 환경부 장관의 공식 사과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권 내부에 비판적인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이제 압력이 들어오는 거죠.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뭐 분란 만들 필요가 있냐. 지방선거 끝나고 바로 한다 해야 된다라는 걸 요구를 했었는데 감사원 감사가 있으니 그거 감사 영향을 미치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감사원 감사 끝나고 나서 또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아니 감사원 감사 끝났는데 이미 정리됐는데 왜 하냐. 그게 환경부만의 판단일까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인 거죠. 지난 환경장관께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당신이 어떻게든지 책임을 지겠다. 장관님께 물러나게 된 계기가 그런 영향이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 전 장관이 쫓겨난 게 지금 정부의 4대강 보처리와 관련한 기조를 또는 다른 환경정책과 관련해서 밋밋한 그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평가가 크게 작동했다고 봅니다. 후임 조명래 장관이 부임한 후 환경부가 해외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보를 철거한 효과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환경부 장관이 행사에 불참했을 뿐 아니라 홍보자료조차 배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기자가 한 명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국제 심포지엄이고 한 5천만 원 정도 예산이 들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단장한테 물었어요. 아니 그 보도자료 안 돌렸냐 기자단에. 왜 이렇게 그 5천만 원이라는 그 막대한 거금을 들여가지고 해외에서 이 석학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초대해놓고 왜 기자가 한 명이 없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도 자기도 잘 몰랐다는 듯이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황당했죠. 그 정도면 사실은 보도자료 배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큰 행사인데 나름. 보도자료 배포하겠어요. 네. 환경부 그 홍보 담당 그 사무관은 하지 말라고 얘기를 들어서 자기는 안 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청와대. 청와대? 예. 그런 것들이고 야 이거는 그러면 청와대에서 신호를 주는 게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해서 친절한 청와대. 당시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은 김혜애 씨. 저는 김혜애입니다. 발음이 좀 어려운데요. 기후환경비서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심포지엄에 압력을 넣었는지 물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홍보자료도 뿌리지 마라. 환경부 장관님도 안 오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을 주시니까 만약에 환경부에 부정적인 의견을 줬다면 DH에서 고 이게 한참 고게 이제 정책 논란이 된 상황에서 환경부가 뭔가 결론을 이미 내놓고 가는 듯한 이미지를 주지 않겠냐라는 의견은 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근데 기억은 안 나세요? 뭐 이런 어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환경단체들은 일부 청와대 참모진이 4대강 재자연화에 발목을 잡는다며 규탄 시위를 열었습니다. 특히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목해 비판했습니다. 겉으로의 목소리는 오히려 원칙적이고 재자연했지만 내용적으로는 조금 우리가 이 철거나 이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정책실장으로서 속으로서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왜 내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캠프에 오랫동안 있었어요. 제가 18대에도 내 앞자리가 김은경 장관, 옆자리가 김수현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4대강 복원 이야기를 읽고 싫어했어요. 싫어했다고? 예, 왜 복원이냐? 나는 인정 못한다. 그 당시 2007년 전이면은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열기가 복원해라는 열기가 더 많았을 때잖아요. 7, 8년 전. 그때부터 계속 이제 제기를 했었고. 왜요? 자기 신념이죠. 자기는 부동산 하는 전문가라니까. 환경 전문가가 아니라니까요. 청와대 정책실장이 4대강 복원에 미온적이었다는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는 사실일까? 김수현 전 정책실장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했지만 끝내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공무원 조직에 대한 책임도 묻지 못했습니다.
4대강 사업 유공자 공적비에는 국토부와 환경부 공무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한 공으로 포장까지 받은 국토부 수자원과장 정희규 씨. 지금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의 중책을 맡았습니다. 그 환경 국토부에서 승진시키고 보낸 거죠. 2018년 11월인가 10월인가에 통합물갈이 포럼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정희규 과장이 국토부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그때 사회를 봤던 허재영 총장이 국토부가 이 잘못한 거 반성할 거 반성해라 라고 했는데 반성 하나도 없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정말 잘한 게 없냐 잘못한 게 없냐 잘못한 거 없다. 저 네, 김종희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따로 좀 말씀 좀 여쭙고 싶어가지고 2018년대 통합물관리 포럼에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국토부가 4대강 때 뭐 별 문제 없었다 뭐 그렇게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예예예. 뭐 여러 가지 면이 있다 뭐 이런 면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뭐 그러니까 뭐 4대강 사업 자체가 뭐 감사원 3차 보고서 같은 데 보면 다 나오지만은 여러 이제 실무자 생각도 달랐고 뭐 달랐잖아요 프로젝트 되는 거를 그래서 그 면들이 뭐 그렇게 여러 가지 면이 있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4대강 추진본부 팀장으로 계실 때 긍정 포장 받으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가지고 혹시 뭐 지금 반납하실 뭐 그런 의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신지. 그거는 이제 갑자기 말씀드리니까. 낙동강을 총괄 관리하는 낙동강 유역 환경청입니다. 4대강 사업에 관여한 공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이남권 씨가 환경관리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나만 받은 게 엄청나게 많아요.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는 뭐 수공, 수자원공사, 네. 환경부도 좀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이런 거에 생각했겠어요. 저도 생각 못했지 사실. 낙동강 녹조의 원인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낙동강이 이제 어떤 지역이나 마찬가지지만 인구가 너무 많잖아요. 인구가 인구를 좀 줄여야 되는데. 물을 가둬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그냥 그런 인구가 많음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물 가두는 것도 뭐 제가 공무원이니까 이런 것은 뭐 평소라게 제가 말할 수는 없어요.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공으로 훈포장을 받은 공무원 가운데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약 380명이나 됩니다. 10년 전 방송한 4대강 수심 6m의 비밀편의 제보자가 다시 PD수첩을 찾아왔습니다. 건설기술연구원 김원 박사입니다. 김 박사는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복원 정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큰 이제 마스터 플랜, 큰 그림이 없다는 게 문제고 국가 차원의 큰 전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4대강에 대한 10년 후에 그림이 없다. 컨트롤 타워도 없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4대강을 원래대로 복원할 의지들이 별로 보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의지가 있다면 보호의 수문을 열고 안 열고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4대강 복원하자. 그럼 복원하면 되는 거거든요. 4대강을 복원해서 자연성을 회복하자. 이것은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야당 시절부터 일관되게 내세운 핵심 공약입니다. 그만큼 시민들의 기대도 컸습니다. 그런데 집권 3년이 지났는데도 낙동강과 한강에서는 조사 평가를 위한 수문 개방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믿기지 않는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까지 4대강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마치고 2019년부터 복원을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사 평가를 마친 곳은 금강과 영산강 5개 보뿐 낙동강과 한강의 11개 보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대체 무엇이 4대강 복원을 가로막고 있었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았습니다. 공주보의 경우 수문을 상시 개방한 후
수질이 개선되고 자연이 되살아났습니다. 정부도 이 같은 성과를 인정했습니다. 지난 1년간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물 흐름이 회복되어 조류 농도가 감소하고 동식물의 서식 환경이 개선되는 등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 정부는 4대강 조사평가단을 발족했습니다. 수문을 상시 개방한 후 그 영향을 조사해 보처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당초 정부는 조사평가단이 의견을 내면 그대로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뭐 처음에 저한테 부탁했을 때의 그런 뭐 결기랄까? 아니 우리 분명히 이대로 집행한다. 막 그랬거든요. 그 김해 비서관이.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엄청 쫓기면서도 이게 2019년도가 되면 이거를 이제 국가물관리원에 빨리 상정해서 결정하고 2019년 말까지는 다 해결한다, 집행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겨울 내내 겨울을 방학을 다 반납하고 연구를 한 거예요. 2019년 조사평가단이 금강과 영산강의 보처리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금강의 세종보 해체, 공주보는 보 위에 도로만 남기고 물막이만 부분 해체, 백제보는 유지, 영산강의 승촌보 유지, 죽산보는 해체한다는 방안입니다. 당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보 3개를 해체한다는 조사평가단의 방안에 대해 애매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제가 2대 결국 사실상 이제 보 해체는 3개다 이렇게 나왔다 그랬더니 최소한 세종보는 없애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세종보는 하겠다라는 말이 는 빼고 세종보만 하겠다는 건지 플러스 세종보호 플러스를 하겠다는 건지는 잘 그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현재로서 보면 느낌이 세종보호만 하겠다라는 느낌처럼 그런 뉘앙스처럼 보이는 거죠. 조사평가단의 보고서를 받은 청와대는 보처리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내리도록 넘겼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입니다. 청와대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조사평가단의 보고서를 재검토하게 했습니다. 조사평가기획위 홍종호 위원장은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해 위원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것은 애초에 정부, 뭐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청와대와 환경부에서 저한테 약속했던 것, 잘 지켜지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별도의 연구 사업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만든 이 결과물을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해서 이제 결정을 내리되 이 연구 결과가 그대로 수용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정작 연구는 이제 이 위원회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국가물관리위원회 허재영 위원장도 조사평가단의 보고서를 다시 검증하게 한 정부의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하겠다 해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그룹에서 결론을 했는데 그거를 B라는 그룹에 검증을 받는다? 그러면 만약에 다시 C라는 그룹이 나타나서 검증하겠다고 하면 또 어떻게 할 건가? 그에 대한 답변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나는 거기서 마무리하는 게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4대강 유역물관리위원회가 보처리 방안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건 이제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지금 이제 이걸 갖다가 지금 주도적으로 검토하고 있거든요. 현재는요. 그 유역위원회에서 결론을 내고 국가물관리위원회면 저희가 국가물관리위원회 최종 결정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진행 상황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어려운 문제를 떠안았습니다. 지역에서 뭐 2년 동안, 3년 동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할 노릇이에요. 그래서 금강 백리길에 유람선을 띄우는 금강 백길 4대강 유역의 지자체들은 보처리 방안 결정을 앞두고 무리한 사업을 요구하며 강의 복원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금강의 뱃길을 만든다고 발표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이기도 합니다. 유람선 그럼요. 유람선 이름 다니죠.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다 다녔던 길이야. 그래서 나루라는 게 붙은 거예요. 포구라는 게 붙어있고 이름이. 그게 뭐 없던 거를 새로 만들어서 뭐 운하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금강의 유람선을 띄우려면 겨우 생겨난 모래톱을 다시 준설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대운하 준설과 무엇이 다를까요? 그런 준설은 착한 준설이에요. 착한 준설. 착한 준설은 얼마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준설 자체가 이명박 대통령을 통한 이 준설과 보를 통해서 어떤 강 자체를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양승조 도지사님은 착한 준설이 있다고 하셨는데. 준설은 착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네. 실제 금강이 되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걸 또 준설을 해야 된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공주시는 보를 해체하려면 10가지 사업을 지원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예산이 무려 1,223억 원입니다. 이를테면 지자체하고 이 건의 사업을 요청하고 이게 계속 늘어진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보트리 방안 확정과 관련돼서 지자체가 계속 그 발목을 잡거나 아니면 그 사업과 관련된 내용 반영 안 해주면 보트리와 관련돼서 우리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라고 사실은 이야기하는 거나 진비 없는 거거든요. 공주시가 건의한 10가지 사업에는 금강의 보호와 무관한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드렸죠. 네, 금강 숙에 이제 그 보철이 관련한 10개의 건의 사업 그거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가요? 서면으로 드렸습니다. 뭐 그냥 말로 한 번만 저희한테 좀 설명해 주실 수 없을까요? 서면으로 드렸죠. 지역 민원 이제 지역 민원 해결하는데 뭐 불을 좀 이용하거나 이런 건 아니실까요? 서면으로 다시 네. 주세요. 10개 그 건의 사업 관련해서는 뭐 해 주실 말씀 따로 없으실까요? 공주시가 보낸 서면 답변입니다. 보호의 물막이를 해체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보호 해체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4대강 복원에는 다양한 주장과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갈등을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설득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농민들이 정서적으로 느끼는 그 불안감 같은 것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그 정서적인 불안감이 근거가 없는 거라면 설득을 하셔야 될 거고 설명을 하셔야 될 거고. 이낙연 의원도 국무총리로 계실 때 단 한 명의 농민도 반대하지 않을 때까지 설득해라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거든요. 언뜻 들으면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죠. 농민들을 설득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협치를 통해서 같이 일을 해결해 나가고 하는 거는 너무나 맞는 얘기인데 실제로 가능하지 않죠. 왜냐하면 숨을 열어도 연줄도 모르고 항의하는 농민들을 어떻게 설득합니까? 결국은 정치적으로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워딩인 거죠. 단 한 명의 농민도 반대하지 않을 때까지 설득하라. 최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 영산강의 보호 5개의 처리 방안을 표결 등의 방식으로 최종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또다시 여론조사를 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최근에 우리한테 보내온 요청사항은 좀 의견 수렴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을 해주셔서 지금 그 점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견 수렴이라 하면 어떤 의견 수렴?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론조사를 한번 정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환경부에서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여론조사를 하라고 요청한 곳은 국무총리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가물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 여론조사가 좀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예. 그 위원회에서 논의가 됐거든요. 유역별 위원회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뭐 저희가 뭐 지시 공문 이런 건 아니고 유역별 위원회에서 예. 그 여론 국민 이제 여론 조사를 작년에 했거든요. 네네. 이제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새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논의가 됐어요. 지금까지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아무런 지원이나 노력도 안 하던 곳에서 결정이 될 때쯤 되니까 이걸 하자 저걸 하자라고 하면서 사실상 절차를
또 연장하게 하거나 무력화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좀 괘씸하죠. 예. 저는 이건 국민들에 대해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자기의 의견을 정리를 해야죠, 정부가.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안 하겠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떳떳하게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하는 척하고 실제로는 안 해요. 그래서 국민들은 혼란스럽고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사회적으로는 드리고 갈등을 하게 되잖아요. 저는 이게 안 좋다고 보는 거예요. 당초 정부는 2018년까지 4대강 16개 보의 처리 방안을 확정하고 2019년부터 복원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집권 3년이 지났지만 단 하나의 보에 대해서도 처리 방안을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2018년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위장된 대운하 사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은 악화되었고 홍수 예방이나 가뭄 극복 같은 효과는 없거나 미미하다고 판단했는데요. 국민을 속여 수십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강만 망가뜨렸을 뿐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책임을 물을 부분은 묻고 더 나아가 썩어가는 강을 복원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과연 감사원이 이미 결론을 내린 걸 또다시 조사하고 평가하겠다며 3년째 시간을 끌어야 했을까요? 여론을 살핀다며 정치적 계산을 하는 사이에 강은 죽어가고 식수원에 대한 불안은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살아있는 강. 이것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바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한 약속을 잊지 말고 4대강 복원을 더 이상 미루지 않기 바랍니다.